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저금리 시대에 스펙주로 수익 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스펙이란 공모를 통해 자본을 모아 기업을 M&A하고 인수합병한 기업을 통해 주식시장에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일종의 특수목적 회사로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인수합병을 통해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모든 자산은 현금이며 이 현금은 오로지 M&A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스펙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스펙은 미국, 유럽 등 선진 해외 시장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M&A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목적으로 2009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스펙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처음으로 스펙이 설립되게 되면 IPO, 일명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고, 상장하고 나서 합병 대상을 탐색하게 되는데, 합병 시에는 대상 회사가 존속을 하게 되고, 합병에 실패했을 때에도 예치금은 반환이 되면서 스펙은 해산이 되게 됩니다. 이 스펙에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아직 상장이 안된 비상장된 기업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비상장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이어주는 증권사가 있겠고, 세 번째로서는 스펙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렇게 크게 세개 주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주체별로 스펙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첫째, 비상장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할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공모상장의 절차 없이 손쉽게 기업 공개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직상장을 할때 기대에 못 미치는 공모가가 매겨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는 동시에 이미 스펙에 조달된 자금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증권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펙을 상장시킬 때 인수수수료의 50%를 받고 합병에 성공했을 때 나머지 50%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도 돈 되는 장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 투자자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우량 비상장사와 합병하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으며 주가 상승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둘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2,000원에 공모가 되는데, 2,000원 밑으로는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상장한 지 3년 안에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면 해산하게 되는데, 해산할 때 주주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3년치 이자까지 제공이 됩니다. 1년에 보통 1.5%에서 2% 정도 이자를 받게 되는데, 3년치면 4.5%에서 6% 정도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스펙주는 처음 공모할 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300대 1에서 1500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이 스펙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서는 스펙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상장 후 장내에서 스펙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서 공모 주관사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시고, 둘째, HTS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업무에 들어가신 다음에 청약 가로 열고 공모주, 실건주 가로 닫고 이렇게 청약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몇 주를 매수하실지 청약 입력하신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시면 스펙주를 이제 매수하게 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HTS를 틀어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TS에 들어가셔서 윗부분 보시면 파란색 줄이 있고요. 그 아래줄 보시면 회색 줄이 있는데, 회색 줄 우측에서 안쪽으로 세 번째 보시면 온라인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쳐드렸는데요. 온라인 업무를 클릭하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약 가로 열고 공모주, 실건주 가로 닫고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하위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단에서 세 번째 코드로는 0813 청약 입력 취소 이거를 클릭하셔서 몇 주를 내가 매수할지 수량을 입력하신 다음에 청약에 성공하시면 이제 스펙주가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스펙주가 언제 청약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구글 플레이에서 돈 되는 주식 캘린더라고 검색을 하시면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별 종목이라고 해서 돈 되는 주식 캘린더라는 이 앱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이돈 되는 주식 캘린더 앱에 접속하시면 그날그날 일정에 대해서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공모된 스펙주를 보시자면 KFES 스펙 4호라고 해서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종목이 청약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돈 되는 주식 캘린더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서는 상장 후 장내에서 스펙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HTS를 켜놓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움 현재 창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현재 창 좌측 상단에 보시면 종목을 검색하는 곳이 있는데요. 종목 이름을 치거나 종목 코드를 쳐서 검색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예를 들어서 스펙이라고 치면 스펙코라는 종목이 가장 처음으로 검색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종목 검색하는 곳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식으로 초성으로 종목이 검색되다 보니까 스펙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스펙도 있을 테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스펙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 종목이 검색되다 보니까 스펙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화라고 치면 중간 부분에 한화 에이스 비 아이스팩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한화 에이스 스펙 4호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초성에 맞게끔 스펙줄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펙줄을 쉽게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클릭했던 키움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관심 종목이라고 있는데요. 관심 종목을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아까 전에 켜놨던 키움 현재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이라는 창을 열었는데요. 관심 종목 창 상단 부분, 상단 중간 부분에 보시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록을 클릭하셔서 열어주신 다음에
관심 종목 설정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새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그룹을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새 그룹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입력하는 란에는 스펙주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종목을 검색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펙이라고 적어주시면 스펙주가 다 검색이 되게 되는데 우측 부분 전체 추가를 클릭하셔서 적용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스펙이라는 폴더에 스펙주가 전부 다 추가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윗부분 종목명 옆에 현재가를 클릭해서 좀 금액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오게끔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는 스펙으로서는 하나 ASB 아이스펙이라는 게 현재가 251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쭉 내려서 보자면 가장 낮은 금액은 동부 스펙 5호로서 현재가 1170원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2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종목이 지금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가장 하단에 세 종목이 이제 2000원 이하 금액대로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스펙주라는 것은 공모가인 2000원 밑으로 잘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게 스펙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하나 ASB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현재가 2510원인데 이 종목을 만약에 2000원 공모가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했으면 현재 약 25% 정도 수익 중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좀 높은 수익을 지향하면서도 보시다시피 2000원 이하 금액대로는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2000원에 매수해서 3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와 합병이 실패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내가 넣어놓은 원금에서 이자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5%에서 2% 정도 이자가 붙어서 3년이면 4.5%에서 6%대까지 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스펙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한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스펙주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ASB 아이스펙을 2510원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했는데 1년 뒤에 20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인 2000원 이하 금액대나 2000원 부근 금액대 뭐 최소 뭐 2100원 이하 금액대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게 바로 좀 안정적으로 스펙주를 매매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초저금리 시대에 스펙주로 수익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 전달을 전부 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 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